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유미 쌤입니다. 자, 우리 오늘부터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전에 맞는 문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. 먼저 1번 다항식 문제가 보이죠. 이 다항식은 기존에는 집합이 항상 문제의 1번이었다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항식이 이제 1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우리 시험장에서도 항상 1번의 다항식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. 다항식에 뺄셈을 해라 하는 문제네요. 마이너스를 일단 잘 분배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계산해보자. 동류항끼리 마이너스 x 제곱 x항끼리 마이너스 7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까지요. 자, 이 계산 결과를 보고 A, B, C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X제곱의 개수 얼마? 마이너스 1이요.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C는 2가 되겠네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. 그럼 마이너스 8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다. 정답 몇 번이요? 3번의 정답이 있었습니다. 자, 1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. 2번으로 가겠습니다. 다항식 파트의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. 저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이죠.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? 그 1차에 근을 집어 넣어서 구하면 되겠다. 즉 x1만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. 자, 요 식을 fx라고 합시다. 그럼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 f에다가 요 녀석의 근 이렇게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. 넣어 볼게요. 1 넣으면 2 빼기 3 더하기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5 더하면 결국 4가 될 것이다. 정답 4번에 있었죠. 네, 됐고요. 3번. 자, 요 녀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. 인수분해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x 4제곱의 y, 그 다음 x y의 4제곱인데 항상 인수분해의 시작은 공통인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. 뭐 공식을 쓰는 것들은 공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공식보다는 공통인수가 있는지 항상 인수분해의 기본입니다. 자, 공통인수 있나요? X 한 개 겹치고 Y 한 개 겹쳐요. 그래서 X 한 개 Y 한 개로 이렇게 묶습니다. 여기 뭐 남나요? X 세 개. 여기 뭐 남아요? Y 세 개. 됐죠?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근데 공식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공식 x-y에다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입니다.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여기에요. 부호. 여기 플러스여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다 인수분해 해봤어요. 각각이 다 인수가 됩니다. 적당히 인수끼리 곱해져 있는 것도 또 다른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번 인수 맞고요. 2번은 뭐야?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 있네요. 인수 아니고요. 3번 인수 맞습니다. 4번도 인수가 맞습니다. 인수가 아닌 것은 2번이었죠. 됐습니까?